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 펀드가 손해가 나자 손실을 메워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금 보전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은행 측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은행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액을 은행 차원에서 메워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임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사비로 각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구은행 수성구청 지점이 손실 보전을 약속한 문서를 구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개 지점이 원금 30억 원 상품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본사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실을 보전해준 임원 가운데 한 명이 은행 차원의 개입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문자를 기자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임원은 펀드 손실과 관련해 은행과 후배들이 부탁해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손실 보전을 위해 퇴직 임원들을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경찰은 박인규, 하춘수, 이화원 전 행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은행이 펀드 손실 보전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자본시장법 55조 위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펀드 손실 보전을 둘러싼 경찰 수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박인규 전 행장 비자금을 조사하다 시작된 수사인 만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쓴 12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경찰이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지원자 24명이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인적 쇄신이 가능할지 지역사회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개방형 공모로 진행된 DGB 금융지주 회장에는 13명이 지원했습니다. 13명 가운데 대구은행 내부 출신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박인규 전 회장 비자금 논란이 불거지자 보복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명예 퇴진을 했던 전직 임원들 상당수가 지원서를 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지역에 연고를 둔 다른 시중은행 출신이 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직원들 설문조사와 여론에 비춰 외부 출신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모습입니다. 임추위 관계자는 지주회장의 경우 위기를 관리하는 리더십이 있고 공격적으로 금융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임무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은행장에는 김경룡 DGB 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등 전현직 임원 11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대구은행은 임원 가운데 박인규 전 회장과 같은 대구 상고와 영남대 출신이 많습니다. 때문에 차기 대구은행장이 전임자와 대구은행 내부 문제에서 얼마나 관련이 없고 책임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은행장 임추위 관계자는 각종 문제에 연루된 인물은 제외하겠지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이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GB 금융지주와 은행 임추위는 각각 다음 주 23일과 26일에 서류 심사를 통해 후보 절반가량을 추린 다음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구미의 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미시 보건소는 초등학교 1,140여 명 가운데 109명이 어젯밤 9시쯤부터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학생 20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어제 점심때 학교 급식으로 카레와 감자튀김, 어묵국과 김치를 먹었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오늘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인 A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인 B 씨를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교수들이 임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B 씨를 회유 협박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대 측은 A 교수를 보직 해임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전무 B씨가 5,800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고객에게 줄 선물을 구매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업체로부터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5,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구본부는 자체 감사를 거쳐 두 명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오전 7시쯤 달서구 두류동의 모 병원 격리실에서 환자 A씨가 두 손이 침대 양쪽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해서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시 중구 신남내 거리에서 반고개 사이 도로에서 가로 1m, 세로 1m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싱크홀을 미리 발견해 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중구청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5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쯤 도로 복구 작업을 완료해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중복 입찰하거나 밀어주기식 담합을 한 혐의로 방과 후 학교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등 7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대구 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영어 교실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별개 업체인 것처럼 속여 중복 입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60개 학교에서 33억 7천만 원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동구와 수성구 19만여 가구에 공급하는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나는 것은 지오즈민인 때문이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고산정수장에 분말 활성탄 접촉조를 임시 가동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5천 톤 규모의 분말 활성탄 접촉조 2개를 오는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지오즈민이 계속 검출되자 한 개 먼저 가동해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